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를 쓰니 달려간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를 쓰니 달려난 주님의 그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세상이 깨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오늘도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 한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작용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하십니다. 우선 들고 전능하사 전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하게 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기회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 장소에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십자가 대속죄의 공로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과 순종하는 영혼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먼저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와 복음 전도를 영원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하루빨리 중지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수요 예배는 멕시코 가달라하라 주기성 선교
목사님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 간증으로 은혜와 도전과 비전이 있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치유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케 하시오. 우리들이 죽어있는 영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얼굴이 가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한 후에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함으로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이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보려고 대항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구속이라는 말이지만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의미가 심각한 단어가 구속, redemption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가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의미가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이 구속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다 소용이 없는, 다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악한 사단 마귀 나라에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 계시록은 요한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터키, 새로 이름을 바꾼 튀르기예라고 하는, 얼마 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이 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 다 알고 있으니 그때는 로마 제국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밑에서 속국으로 살던 그 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 나라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승천하신 지 벌써 6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교회에 이미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부도덕이 만연하고 특별히 이단까지, 그동안 우리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단이 또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혼란한 지경이었습니다. 안팎으로 교회 내부에든지 외부적으로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게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주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한다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교회를 대적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 싸움은 종말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한 계시록인데, 그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으로 네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말에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요한이 붙어 있지만 원어에는 계시록, revelation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단어만 붙어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세 가지 정도로 쓰여졌는데, 첫째는 로마서 16장 25절과 에베소 3장 3절에 과거에 비밀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드러날 때 쓰여진 단어가 계시입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14장 6절과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대로 현재 영적 진리가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쓰여진 단어 계시이고요. 셋째는 로마서 2장 5절과 8장 19절, 고린도서 1장 7절과 대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미래에 보여줄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될 때, 그 계획을 말할 때 쓴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숨겨졌던 비밀을 드러내시는 계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 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에서는 과거에 숨겨졌던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를 펼쳐갔던가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2장과 3장에서는 현재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계시하셨는가 하면, 4장 이후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에 닥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 형식으로, 묵시 형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 자신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면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게 소유격인 것을 압니다. 누구누구에라는 것은 소유격이죠. 누구누구에 속한 혹은 누구누구로부터 온,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혹은 예수님에 대한, 혹은 예수님께 속한 계시라는 말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종합적인 의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이 계시록은, 잘 들으세요, 사도 요한이 혼자 막 묵상하다가 자기가 막 그렇게 환상을 보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체험해서 주신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환상 같은 거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자그마치 400년 플러스입니다, 400여 년 동안 그 나라 역사상 아주 깜깜한 암흑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전까지는, 그리고 400여 년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시는 인격체 하나님이셨는데, 그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400여 년 지난 다음에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 400여 년 동안 깜깜한 암흑 시대에, 영적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뭐를 사모했습니다. 환상 보기를 원하고. 네. 그런 바람에 각자들 막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들이 있던 것을 갖다가 글로 표현한 그런 묵시 문학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지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막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나타나심을 막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요한에게만 주신 그런 계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당신께서 직접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그 종들, 즉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사자는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종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여서 보여주어서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내용들이 계시록이 많은데 그래도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가 있는 정경에 포함되는 책이라 이 말입니다. 즉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계가 보여준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하여,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일곱 사자들에게 이렇게 1년에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천사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 저 북한 공산당 정권이나 중국 공산당 정권 때문에 무슨 문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공산당의 검열을 받아야만 하듯이, 예, 그때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속국 나라들의 어떤 문서가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반역하는 문서 같으면 당장 그 문서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쓴 사람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맥,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문서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사자들은, 일곱 교회 사자들은, 사도 요한이 주는 그 사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주신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도 없고 못 알아듣는 것이고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지만 내부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3절입니다.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실제 말씀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복이 있나니가 뒤로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성경, 헬라 성경 원어를 보거나 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옵니다. Blessed is 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산상수훈 설교의 팔복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데 그것도 원래 원어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의 원어 성경은, 헬라어의 문장의 특징은 기록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맨 앞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은 강조하는 게 뭐 다른 데 나와 있을 수 있지만은 헬라의 성경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강조점이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지금 계시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맨 처음에 이런 사람이, 마치 예수님께서 첫 설교 산상수훈할 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셨듯이 요한 계시록도 시작이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 전체에서 복이 있나니가 모두 7번 등장합니다. 7번. 첫 번째가 오늘 1절 3절이고요.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자, 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가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두 번째고 세 번째가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소리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커버,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다 커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주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번째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영적인, 오늘날 영적인 신부지만 그때 되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예, 저 혼인잔치, 우리 딱 신부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허락하도다. 부활하는 자, 앞으로 부활할 자,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예, 22장 7절에 오늘 1장 3절과 동일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22장 17절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니까 그 당시에 입는 옷이 두루마기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면서 이 더럽혀진 옷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복을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요한계시록 전에 읽었거나 누구 설교를 들었거나 혹은 뭐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뭐 죽음, 멸망, 예, 고난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저 일곱 가지 복을 깨우쳐주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지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 3절을 제가 다시 좀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다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아니면 폰 속에 다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자에게만, 사자들에게만, 그것도 양피지로, 갈대로 만든 양피지,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기다가 성경이 기록된 것,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 말아져 있어 쭉 펴는 것, 이런 것, 그런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곱 개의 사자가 자기 교회를 예배하거나 가르치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사자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사자가, 목사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는 것을 듣는 자들,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게 3절 말씀입니다. 예. 지킨다는 말, 테이레오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새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지,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나가서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교회 문 떠나서, 딱 떠나서 차 안에 타자마자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살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켜?
들은 말씀이. 예. 그런데 정말 성경이 얘기하지만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심령에 팍 박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들은 말씀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지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믿는 것에 대한 바깥에서의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냥 믿는 표시를 안 내고 다니기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만 심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거나, 예. 세속주의가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날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휴 뭐 교회를 들어가 봐야 교회 안에 다 그렇고 나가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적당히 믿음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 뭘 그렇게 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 그냥 적당히 하면 되고. 아, 교회 생활 해보니까 야 교회도 뭐 힘들더라. 이 사람 저 사람. 아유 그렇더라.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시험만 들더라 이러면서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밖에 나가도 믿는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제3세계나 저 북한 땅 같은 데서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예. 네. 워낙 믿음은 그냥 뭐 잡혀가서 죽어야 되니까. 물론 그런데도 제3세계에서도 기독교가 들어간 만큼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처럼 편하게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위에 소극적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중심하고 살려고 하고 교회를 중심하려고 살면서 온전히 헌신된 그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적당히 뭐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게 조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아예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살면서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사탄과의 싸움에서 모든 승리에 대한 바로 그런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더욱 살아야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상황이 더욱 악해져서 날로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숨기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그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요즘도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야, 이거 세상이 왜 이래? 다들 뭐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당하는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당하는 그런 혼란이나 그런 재난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그 일이 언제 그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 약 2020여 년이 지난 동안에 그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건지시려고 기다려주시고 저 안 믿는 민족들 때문에 약간 지금 늦추고 있으실 뿐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시 하시기 때문에 잠깐 늦추고 계실 뿐이지 곧 온다고 생각했다. 왜죠? 인터넷이 들어가는 곳에는 복음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인터넷이 안 들어간 나라 종족이 얼마나 될까요? 있긴 있겠죠.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안 된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약 천에서 이천 종족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아주 빠르게 속달되면서 이제 그날이 올 겁니다. 저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에 아무리 전도해도 이제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날 때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안 익힐 때 그때가 교회는 성도는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람들 마음에 다 이 종교심을 주셨기 때문에 뭘 안 믿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허구 이야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뭘 믿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이 세상의 삶은 기껏해야 80, 뭐 90, 요즘 100세까지 하는 몇몇 분 계십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 80년, 100년이 아닙니다. 수천억 만년 영원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믿는가가 그 죽음 이후에 수천억만 년, 백만 년의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짧은 삶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할 새 없어지는 삶인데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마귀 영들과 함께 고생 고통하면서 형벌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런 결정이 뭘 믿는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책은 신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이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 사역과 이 완성에 관한 이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컨텐츠가 그 믿음을 뭘 믿는가가 신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천 개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지키고 산다면 말입니다. 그 수천 가지의 성경에 있는 약속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자 사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주제이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얘기할 뿐 아니라 마지막 장 22장 6절 7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22장 6절과 7절 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마지막 장에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전체의 키, 핵심이 말씀을 지키라, 그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적으로 핍박이 심하고 안에도 뭐 골치 아픈 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로 믿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 참 복이 있구나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서머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게 복된 삶이다.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 안 하시면 여러분이 남은 여생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옵니다. 금방입니다. 네. 엊그저께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아내한테 내가 늙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샹 가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금방 옵니다. 재림이 가까이 안 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금방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게 감사하십시오. 기적입니다. 아직도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내가 내 속에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이 온 강경, 온 말씀의 강경이라고 하듯이 아는 말씀도 없어서 그 한 말씀이라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람을 사랑하며 복 있는 사람을 섬기며 약속이 성취된다고 얘기하시니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 지키며 따라가며 살게 하옵소서가 시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유지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통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늘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서류를 읽기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비록 안팎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가지고 235장 찬송하고 11절로 하겠습니다. 나의 길
감사합니다. 박수자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아입니다. 오늘 저희들과 처음 예배하는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소리 형제의 동생들, 우리 선교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이번 잔사핀스에서 공부하게 돼서 있는데 요 새벽 형제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죠. 새벽에.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김아라 선배님 일어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축원하고요. 지난주에 저에게 등록하셔서 함께 섬기시는 성대님을 조수림장의 송현명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그 시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수림장님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한국의 특사님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환구역원들은 예를 마치면 밤에 잠시도 모여주십시오. 송환구역원들 네. 걷기 힘드신데 아저씨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주시다라셔서 제 방에서 외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듯이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가을 축구 캠프를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우 지우고 1시에 우리 아빠와 하이스쿨 운영 시작합니다. 오늘 후에 학부모 및 EM대학 전용 교사들을 이끈 뉴스룸에서 있다고 합니다. 뉴스룸으로 가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주 집사님께서 지난번 BBS에서 성경학교를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고 50 박수로 흥분하셨습니다. 모든 지난 수고한 교사들, 자원 봉사자들 일부 예배 후에 승리실에서 가져가 주십니다. 최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지난번 우리 선배팀이 당기선교 같던 멕시코 가다라다 추기성 선교사님 그곳에 흥분하셔서 저희를 추천해서 성경 헌신예배 드립니다. 성경권을 잘 준비하시고 많은 성경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과테말라의 퀘탈테날코라는 곳으로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단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과테말라의 총회 선교훈련원 건물을 하나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또 개원예배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데 한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로 오래 하셨던 박현석 선교사님 그리고 설교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신교 식사 있습니다. 봉사 담당 인력을 내니까 C구역으로 신교회 또한 오랜만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 교사입니다.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나고 오는 금요일 9월 1일 오후 5시에 2023-2024학년 한글학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 7반인데 총 76명의 학생들이 8명의 교사와 9명의 보조교사가 30주 동안 함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복된 배우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에 들어오려고 해서 떨어진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더 이상 못 봤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는 자녀 있는데 우리 한글학교 오프라인에 다 떨어졌고 미안해 가지고 우리 유치원도 그렇게 할 수 없죠. 9월 25일부터 국제전도폭발훈련에서 주관하는 전도폭발훈련을 매주 월요일 7시에 줌으로 시작되는데 13주 동안 일주일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줌으로 관리를 받는데 훈련과 조언하시는 분은 수요일까지 전도부장 황희자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 답을 드렸는데 예스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연락 주십시오. 함께 누간노 아버지 학교 멜랜드 볼티모어 제19기 학교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9월 13일, 14일, 30일,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대단히 강렬한 감리교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강민 집사님이나 김용민 집사님에게 연락하십시오. 등록서는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장로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2주가 예정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위안을 드려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선포되고 전하여져서 정말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변화받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그 마음들 주께서 헤아려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피로를 넉넉히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급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그 급진한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 그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신 함께하시면서 늘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했으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자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한 생업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 만방에 걸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